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김호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양대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봉주의 PSI 정치 청구 수사쇼. 잠시 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방청객이 10분은 안 되고, 8명 나오셨어요. 8명. 총 8명. 이런 대낮에. 이런 벌건 대낮에. 이런. 그래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숫자가. 그 이유는요, 의원님을 보러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바로 이어서. 기사되지. 네. 거기에 왔다가 좀 일찍 오신 거죠. 그죠?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초첨단 수동 시스템. 에리카 킴과. 예. 한상률 전 청장. BBK. 드디어 전문 분야 아닙니까, 의원님? 예. 네. 전문 분야 나왔어요. BBK. 남북 문제. 네. 오세훈 김무수 연합이면 가능한가? 박근혜 엄기영 대항. 아,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지난주에 한번 예언하셨죠. 예. 반은 맞았어요. 예, 반 맞았어요. 예, 이광재 그 이정숙. 나 이정숙 부인. 예. 안 나온다. 예. 반은 맞았어요. 영수회담. 예. 하든 말든 벌써 끝났네요. 왜 이렇게 짧아? 예전에 굉장히 길은 데리스가. 그러니까요. 예, 길어봐야 다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길어봐야 다 안 하니까 이제 작가가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저거로. 자, 이 중에서 지난주 이어서 그 얘기 마주 해보죠. 지난주에 절반 적중했습니다. 절반. 역시. 이광재 전 지사의 부인, 이정숙 씨가 출마하는 거 아니겠느냐? 출마하지 못할 것이다. 아, 맞추셨어요. 야. 그러나, 엄기영 그 전 사장. 예. 역시 출마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힘들지 모른다. 라고 하셨는데,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후보가 된 건 아닌데, 한나라당. 우선 한나라당 입당했고. 그렇죠. 그리고 출마 선언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얘기를 출발해보죠. 그러면 궁금한 것이, 그럼 결국 한나라당의 후보군들 중에, 과연 후보로 낙점 받을 것인가? 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죠. 엄기영. 그렇죠. 엄기영 전 사장이 제일 유력한데. 낙점 받았을 때 둘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민주당은 최문순 후보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민주당도 여전히 경선 구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조일현 전 의원이 경선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화영 전 의원도 경선을 하게 되면 자기도 한번 출마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 비쳤죠. 네. 그러면 당연하다가 공식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최문순 후보로 갈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지만 어쨌든 경선이라는 구도가 네. 남아있는데. 들러리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최문순 의원한테도 그러고, 여기 방송에서도 그러고, 최문순 의원한테 나가십시오. 선제적으로 선언해라. 예, 선제적으로. 나가십시오. 네. 그랬더니, 이거 못 나가겠다. 처음에는 안 나간다고 그랬죠. 예. 예, 예. 예. 못 나가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MBC 전임 사장 둘이 싸우는 모습이 예, 예. 후배들한테 좀 미안하다. 예, 예, 예. 엄기용 그 전 사장은 그런 느낌도 없어요. 후배들한테 미안하고, 오죽하면 어제 조갑재 씨가 누구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 월간 조사는 네. 조갑재닷컴 운영하는 분인데 네. 어디에다가 그 칼럼을 써서 창녀의 윤리도 없는 한나라당 그 엄경 받은 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판한 거예요. 정말 한나라당은 이제까지 한나라당하고 MB 정권과 맞서 싸운 엄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는 이게 배신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살벌하게 얘기하잖아요. 조폭이나 뭐라 그랬더라. 뭐 조폭과 창녀의 윤리도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럴 정도로 엄기용 들어온 걸 이제 강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배신자라고 하고 그렇죠. 한나라당 쪽에서도 배신자라고 한나라당 쪽에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배신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2008년도 그 광우병 네. 그때 MBC가 부추겼다는 거예요. 이 조갑재 주장은 조갑재 씨의 주장은 네. 그렇게
국가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MBC 사장을 어떻게 영입하냐. 이 윤리 청년의 윤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민주당 쪽에서도 배신자라고 하죠. 그렇죠. 민주당도 네. 우리가 그 엄경 사장 지켜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네. 그 방통위에서 그 몰아내려고 하는 걸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고 최문순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엄경 지켜주는데 내 그 상임위 활동을 다 했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 한나라당으로 갔다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네. 영입했다고. 그 이제 제가 최문순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엄경 전 사장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다 보니까 MBC 전 사장이 둘이 싸우는 거 아니냐. 근데 엄경이 언제 나온다 그랬냐. 그러지 말고 최문순 의원께서 미리 선언을 해버리면 선언했는데 뒤에서 엄경 전 사장이 뒷박치는 그 뒤통수 치는 꼴이니까 미리 선언을 해라. 그래서 미리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하면서 아주 예술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엄경 전 사장이 오게 되면 언제든지 자리를 양보를 하겠다. 민주당 와라. 입당하면. 민주당 네. 입당하면 와라. 네. 그러니까 이제 엄경 사장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무척 곤혹스러워 할 거예요, 지금. 엿을 먹인 거죠. 선대적 엿이라고 하죠. 그 선방을 날린 거죠. 선방을 날린 거고 지금 지지율이 점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있는 한 50대, 60대 어르신들이 그 대답하는 건데 주로 이제 일반 전화로. 이 지지율이 강원도 이광재 지사 때 보니까 많게는 15%까지 틀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6.9%로 좁혀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최문순 후보가 엄경하고 1대1로 붙게 되면 무조건 이긴다. 그런데 엄경 후보가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강원도지사 출마 선언을 곧 하겠지만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후보군이 6~7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대여섯 명이 한 패거리가 될 거 엄경을 공격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러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노량 공격받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받으면 재밌어. 막 힘이 솟아. 공격 안 해주면 심심해. 아, 공격 안 해주면 내 존재감이 없어요. 누가 날 좀 씹어줬으면. 아, 오늘 동아일보에서 저를 살짝 씹었잖아요. 그냥 막 화가 나는 거 살짝 씹으니까 아, 좀 세게 씹어줘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엄경 사장처럼 전 사장처럼 30년 동안을 아주 카페트 깔린 데서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은 이렇게 아주 잔혹한 비난의 바다에 딱 빠지면은 곤혹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최문순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우리한테 입당하게 되면 자리 내주겠다. 이미 뭐 도덕적으로든 기세 싸움에든 졌죠. 그리고 최문순 의원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을 나왔을 거예요 아마. MBC 역사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바닥을 기면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험난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파고가 와도 이 사람은 뚫고 나갈 사람인데 엄경 사장은 MBC 내에서도 귀족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후보들이 엄경 사장을 공격하고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강원도민들이 배신자라고 공격하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후보되기 어렵다고 지난주에 봤는데 어쨌든 후보가 되겠다고 선언했는데 저는 최문순 의원이 이긴다고 봅니다. 왜 이기냐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리저리 갈갈기 찢어질 거예요. 엄경 후보가. 기회주의적이다. 뭐 배신자다. 막상 본선 딱 들어가게 되면 기가 빠져갖고요. 싸우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제가 어제 강원도 이제 첫 그 춘천 가서 첫 스타트를 거는 자리에 그래서 당원들 한 100명 모인 자리에서 이제 교육인데 정식 명칭은 교육인데 제 그 당에서 직업이 정치 부흥사거든요. 가서 그냥 으쌰으쌰 하면 그냥 난리가 나요. 그 춘천이 들썩들썩하더라고 어제. 그렇죠. 당을 부흥시키라고 그랬는데 자기 자랑만 하고 오죠. 난리가 나요. 어떤 할아버지 그 좀 이 고참 이제 우리 당 활동하던 분이 춘천에서 맨날 짓눌려 지내다가 제 한 50분 동안 했잖아요. 그러더니 딱 오더니 자기가 당신께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멋진 강의, 멋진 연설은 처음 들어봤는데 아마 세계에서 최고일 거래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아니라. 아유. 근데 어쨌든 네. 거기서 이제 그 했는데 강원도민들의 분위기가 엄경은 배신자다라고 하는 쪽으로 확 가 있어요. 아니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예. 아니 이때까지 보인 행보가 보면은 배신이나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한나라당 정권에 탈압받는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다 연출이었던 거 아니냐. 다 연출이었죠. 연출이었다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한나라당 갔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조갑재 씨가, 뭐,
그때는 한나라당을 공격했고 정권을 공격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관둘 때 이런 게 합의가 다 됐을 것 같아요. 엄사장 언제까지 사장할 거야? 예, 나올 때부터 그죠? 한나라당 가려고 다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투사인 척하고 나왔는데 그렇죠. 주먹 불끈 쥐고 나왔잖아요. 그게 네. 사실은 일생일대 패착이었죠. 주먹 불끈 쥐고 나 이제 도지사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거죠. 나 이제 한나라당 갈 거야. 이런 뜻이 한나라당 갈 거야.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한나라당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갈 거면 나오자마자 바로 가든가. 그렇죠. 바로 조용히 가든가. 조용히. 아니면 뭐, MBC에 있으면서 투사 이미지가 이미지를 씌우지 말든지. 그렇죠. 진보신당에 가든 뭐 한나라당 가든 다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눈치를 본 거 아닌가. 계속 재고. 사실은 외부에서 영입되려고 하다가 네. 혹은 되고 나서 기도 못 쓰고 주저앉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았었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들 주저앉는 겁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엄경 전 사장이 입당하고 나서 네. 후보가 되기까지 겪게 될 일들을 한번 쭉 시나리오를 써 말씀해 주시죠. 이런 거죠. 그냥 정치적으로 단순히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네. 그의 정치적 스탠스를 문제 삼고 그런 거는 원칙을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일반인들은 네. 정치를 안 해본 일반인들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욕하니까 다들. 예, 욕하니까요. 네. 아니, 우리도 댓글 보다가 댓글 욕하는 거 보면 지우고 싶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저기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댓글보다 컴퓨터를 집어차 걷어찬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댓글 지우라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네. 개인과 연관되어 있는 네. 노출되어 있지 않았던 비리 이런 게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사, 개인사, 과거에 20년 전에 있었던 행적 이런 게 샅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늘 아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디 누구를 고용합니까? 도대체 정치권에서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머지 5명이나 6명의 후보가 네. 엄경을 꺾어뜨리면 내가 도지사 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얻어내는 거죠, 도대체? 일단 MBC로 가서 막 팩트체크 시작하나요? 아, 뒤지는 거죠. 뒤지다 보면 제보도 들어오고 남의 잘 되는 거 배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제보 들어오고 MBC 기자 시절에 MBC 기자 시절에 뭐 기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자들의 약간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기회주의적 기자였었잖아요. 이 기회주의적 기자가 일상적으로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림처럼 다 보죠. 그럼 그가 젊었을 때 무슨 생활을 했고 성장하면서 어떠한 생활을 했고 MBC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제가 어제 MBC 기자들하고 술 마셨어요. 저녁에. 네. 이 양반이 민주당 쪽에 가까이 있다가 한나라당으로 간 배신자다라고 하니까 언제 민주당 쪽에 있었냐요. 회사에서 자기들 10년, 15년 동안 지켜보면서 저렇게 기회주의적이고 저렇게 친한나라당인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알고 있었죠. MBC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 보여진 어떤 목소리나 아, 그럼요. 얼굴이나. 제가 지난주에 네. 얘기한 거냐. 방송에서 마지막 멘트 한번 좀 비판적으로 한다고 해갖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투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냥 직원이죠. 회사의 직원인데 약간 연출하면서 그 정도 한 건데 이 사람의 본질을 같은 회사 직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절대로 한 민주당과 하고는 말도 못 섞을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자였을 때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비도덕적인 일을 했고 부도덕한 일을 했고 있다면 아, 정확한 지적이에요. 허위사실 유포로 또 갈 뻔했어. 있다면 만약에 그렇죠. 예. 만일 있다면 예. 그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개인사 가정사 이런 게 나오면요 이번에 모 탤런트가 예. 이렇게 그 올라오는데 드레스 안에 예. 무슨 허연천인지 그래요. 휴지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냥 인터넷에 난리가 났잖아요. 저도 계속 봤어요. 저게 뭔가 천이냐 휴지냐. 그 우리 집사람 같이 봤어요. 저거 천일까 휴지일까. 근데 그 탤런트가 자기 싸이월드 그 미니홈피에다 썼잖아요. 네. 하루 종일 이게 까발려지고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이 없다. 앞으로 엄경 전 사장이 58일 동안 겪어야 될 이 험난한 과정 가기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고 이미 나이도 상당히 지났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는 도지사 됐을 때의 폼나는 생활만 머릿속에 있었는데 있겠지만, 예. 이 가는 경로가 이렇게 힘들 것이다. 모른다 절대로. 뭐, 절대 모르죠. 최문순 의원이 그러잖아요. 엄경 후보 그 전 사장은 점잖은 앵커고 자기는 현장이다. 현장에서 뛰었다. 그게 거치는 세상을 자기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엄경 사장이 그냥 정치적 논리에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무척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정말 아주 어렵게 후보 되더라도 예측을 해보면 후보 되기 전에 많이 갈등을 할 거고 이미 듣는 그 전언에 따르면 최문순 의원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우리 민주당을 와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척 당혹스러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경과가 남아서 저는 근데 그 정당을 떠나서 예. 정당을 떠나서 잔머리를 쓰고 사는 사람들의 끝은 이렇다 하는 걸 좀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BBK를 넘어가 보죠. 이 BBK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얘기인데 이거. 자 그럼 BBK의 국내 최고 전문가. 우리 변호사 BBK 때문에 감옥 실형 1년 선고를 받은 분. 그러나 대법원 판사가 바뀌었죠. 네. 대법원 전 판사가 바뀌어서 담당 판사였네. 담당 주심 재판관이라고 하죠. 네, 주심 대법관. 네. 대법관이 바뀜으로 해서 퇴임했죠. 네, 퇴임해서 네. 바뀜으로 해서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예. 전혀 모르는 상황. 이때까지는 계속 걱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판결이 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을 했었죠. 오랫동안 해왔는데 아 이제 바뀌기 때문에 예.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예.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거나 그런 한숨 저도 예. 한숨을 돌린 거죠. 그렇죠. 예? 좀 가급적 유리... 그런 그 발언과 제 재판에 관한 발언은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 무서워요. 근데 뭐 동아일보에서 크게 싫었어요. 네, 동아일보에서 크게 싫었어요. 그 네? 기자한테 제가 항의 좀 하려고 그래요. 사진을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사진을 썼냐고. 좋은 사진 써야지. 자, 그런데 이 BBK의 핵심 네. 인물이죠. 핵심 예. 인물. 물론 김정윤 씨가 핵심인데 예. 못지않은 핵심 인물인 그 누나 에리카 김이 예. 귀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BBK하고 사실은 쭉 하면 연결됩니다. 한상률 예. 왜냐하면 도곡동 땅이 예.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고리예요. 도곡동 땅을 판 돈이 결국은 흘러들어가서 BBK가 설립됐고 예. 그 BBK가 도곡동 땅의 주인이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그들의 주장처럼 예. 예. 이라면 사실은 BBK가 이명박 대통령의 것임이 입증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상률 전 청장이 그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예. 거를 봤다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있죠. 예. 안원구 전 청장이라고. 예. 복잡합니다. 안원구 복잡합니다. 예. 복잡한데 어쨌든 한 사람은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땅이라고 하는 문서를 봤다고 하는 출처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돈이 여기에 쓰였다. 결국 흘러흘러흘러 가서 BBK에 쓰였다. 하는 예. 것과 관련된 예. 사람인 거죠. 출처와 최종 사용처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상률과 따져보면 쭉 따져보면 한상률과 아리카 김이. 예.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차이로 들어왔죠 한국에. 예, 하루 차이로 절대 안 들어오던 사람인데 이것이 우연이냐?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는 절대 없지. 얘들은 좀 디테일이 너무 떨어져 성의가 예. 없어. 연출을 하더라도 한 일주일 상관으로 들어와야지 하루 상관으로만 들어오고 예. 어쨌든 들어왔어요. 그래서 BBK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K 관련해서 의원님이 국내 최고의 예.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상황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들어왔습니까? 그 이제 앞에도 물론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지만 요 대목서부터는 이제 대한민국 그 정치부 기자들이 그 이 PSI를 보고 네. 서로 돌려보고 네. 토론하고 아, 이 BBK와 에리카 김의 귀국, 한상률의 귀국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온 거구나. 이런 건 이제 지금서부터 시각 교정을 제가 좀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네. BBK와 관련해서 김경준과 에리카 김의 얘기는 믿지 말라는 겁니다. 둘은 어찌 되었던 횡령과 주가 조작 네. 사기 사건의 주범이에요. 네. 에리카 김이 주범이라는 건 입증이 안 됐지만 김경준이 주범이라는 건 입증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입에 우리가 매달리는 순간에 우리는 휘둘립니다. 네. BBK는 철저하게 증거로서 얘기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경준이 사실 자기는 이게 이명박 당시 후보가 하려는 대로 시켰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1심까지. 자기는 종범이다 그랬죠. 종범이다 그랬죠. 네. 근데 2심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자기가 한 거다 그랬잖아요. 네, 네. 말이 계속 바뀝니다. 네. 그리고 에리카 김이 당시에 미국에서 기자회견에서 사실을 밝힌다 그러다가 기자회견 장소도 안 나왔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네. 날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이번에 와갖고는
BBK가 이명박 대통령 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었다. 네. 말을 또 바꿨어요. 그렇죠. 만약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말 또 바꿀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BBK와 관련해서 김경준, 에리카, 김의 김의 입에 의존하는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네.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그다음 두 번째. 한상률 청장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네. 에리카 김이 하고 김경준이 미국에서 미국 그 법에 따르면 불법 부당한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방 미 연방 정부가 김경준 재산 몰수 소송을 걸었는데 네. 다 졌죠 연방 정부가. 그렇죠. 이겼어요. 김경준이가 이겼죠. 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기는 와중에서 그걸 기소하고 그런 사람이 존 리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존 아닙니까? 존 리. 존 아니고요. 존인지 존인지. 근데 그 검사가 연방 정부가 재판을 하면서 이게 그 자꾸 불리해지니까 에리카 김의 발목을 묶어 놓으려고 뭐를 걸었냐면 에리카 김이 20대 때 네.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매출 대출을 받으려고 매출 과대 신고한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문제 제기해 갖고 보호 관찰을 그 했고 가택 연금을 6개 보호 관찰 3년 가택 연금 6개월을 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연방 정부가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저쪽을 옥죄기 위한 수단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가 졌어요. 그 보호 관찰이 지금 3년 만에 풀린 겁니다. 근데 에리카 김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옵셔널 벤처스 횡령은 동생이 알아서 한 거고. 옵셔널 벤처스는 이제 BBK죠. BBK죠. 그러니까 BBK 네. 관련 횡령은 네. 동생이 전적으로 알아서 한 거고 나는 관계없다. 네. 첫 번째 진술. 네. 두 번째, BBK가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있다라고 한 것은 거짓이었다. 네. 요 딱 두 가지 진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생이 다 했고 네. 이명박 대통령은 상관없다. 이렇게. 에리카 김에게 지금 걸려있는 기소중지되어 있는 그 범죄 행위는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횡령 혐의. 네. 횡령 혐의는 나는 관계없다라고 하고 동생은 8년째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 관계없어? 그럼 관계없으면 너 빼줄게.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 들어보니까 정말 관계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로 얘기했다. 네. 자기 허위사실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걸린 게 뭐냐면 횡령 혐의 두 번째가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은 법적 용어로 형법적 용어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대통령이, 거예요. 그렇죠. 예. 이명박 대통령이 너희들 다 인정하고 이제 자백을 하고 예. 그랬으니 뭐 굳이 처벌할 필요 있겠냐. 또 동생이 감옥까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BBK에 관한 지금까지 무언가 이 아직 미진하게 해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것도, 정리가 안 된 것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예. BBK 사건은 종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관련자인 에리카 김을 기소중지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예.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횡령은 난 모른다. 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한 건 내가 잘못했다. 네. 이러면 이 사건을 에리카 김을 기소를 하든 불기소 처분을 하든 이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네. 그럼 일사부재리가 되죠. 똑같은 사건을 또다시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종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에리카 김은 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네.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네. 정리가 되면 BBK 사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예,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네. 대통령 입장에서 깔끔한데 퇴임 후를 이제 더 이상 BBK 건데. 얘기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네. 검찰과 법적으로 관련된 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상황이 되는데 그럼 에리카가 왜 네. Why? Why 이거 도와주냐? 예. 네.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언론에서는 에리카 김의 약혼자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업을 봅니다.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김경준 에리카 김의 입을 믿지 마라.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은 한상률 에리카 김까지 묶어서 전 국민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사건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키우는데 누가 앞장서냐면 언론사에서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래서 막 기사를 쓰는데 이 기사의 상당 부분은 소설틱한 기사들이 많아요. 국민들의 관심을 쫙 묶고 갔다가 아 해결됐다 하면서 탁 터는 거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기자 개인의 욕심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종의 기획된 분위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겠죠. 쫙 네. 관심을 끌고 네. 관심을 끌었죠. 그러다가 BBK는 내가 거짓말했다. 탁 털리게 사람 맥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럼 뭐지? 그러면서 기자들이 못 쓰는 거 알지 못하는 게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 에리카 김이 이제 올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네. 기소 중지를 털어야죠. 네. 자 여기까지는 MB나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리카 김은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 와서 꼭 털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만약 미국에서 그 구금이 된다든지 구속이 되면은 뭐 네. 범죄인도 협정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오는 건데 그러면은 얻을 게 뭐가 있나? 네. 왜? 아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그 재판 기록을 다시 보고 그랬더니 아 그 뭐 열심히 연구했다는 뜻은 아니고 네. 그냥 기억을 더듬어 봤다는 얘기죠. 김경준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2심서부터 미국으로 추방을 시켜달라 그랬어요. 미국으로. 그런데 딱 지금 보니까 김경준이 이미 3년을 넘게 살았어요. 김경준의 형은 8년 징역형과 100억 벌금입니다. 벌금을 못 내면요. 노역형으로 대신한다라고 하는 형법 조항이 있어요. 근데 노역형의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횡령해서 살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년. 3년이죠. 네. 그래서 벌금을 못 내면. 그러면은 노역형을 먼저 사냐 아니면 징역을 먼저 사냐. 이것은 법무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네. 아, 추정컨대. 여기서부터 추정입니다. 네, 추정입니다. 네. 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추정이라고 네. 해야지 허위사실 유포로 안 들어갑니다. 이게. 네. 3년을 사는 것을 네. 내가 노역형 한 거로 인정을 해줘라. 그럼 나는 8년이 남지 않았냐. 네. 100억 벌금 안 내겠다. 벌금 안 내는 대신에 노역형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럼 나머지 8년은 5년이죠. 남은 건. 아니죠. 8년 중에 그 100억을 안 내면 노역형 3년 있으니까 그렇죠, 11년이 그렇죠. 되잖아요. 11년. 그렇죠. 11년 네. 중에 8년, 3년 살고 나머지 이제 8년은 징역 8년. 순수 미국에서. 징역 8년이 있으니 이것은 미국에서 살 테니 미국 시민권자니까 추방을 시켜줘라. 그럼 추방을 시켜주면 미국은 금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돈 내고 나오겠다. 그리고 금보석하고 자기가 재판에서 이긴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면복권도 여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재판을 다 이겼으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나는 미국에 가서 그 형을 살겠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검찰에서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내는 거죠. 이송하는 거죠. 그렇죠. 이송. 그리고 이명 그 김경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으로 가는 순간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거기서는 재산을 다 보호받았으니까. 예. 그 재산을 보석으로 나와 있는 보석. 그렇죠. 금보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리되지 않은 게 뭐가 있었냐면 에리카 김의 기소중지권이 있었고 김경준이 내야 할 100억 벌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지금 다 털렸어요. 서로 이해가 딱 맞아떨어졌네. 딱 맞은 거죠. 그래서 100억 벌금 안 내고 노역형으로 3년 살게 해주고 그걸 이미 3년을 살지 않았냐. 그럼 나머지 8년을 내가 보내라. 보내려고 보니까 기소중지로 남아있는 에리카 건이 있다. 그럼 에리카 들어와갖고 털자. 합의가 된 거군요. 합의가 됐다고 저는 99% 확신합니다. 저도 이 추정이 굉장히 예리한데 예. 저도 굉장히 어디서도 들어본 좀 예리한 예. 추정이고 예. 그런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렇게 될지 뭐 다른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합의가 된 건 100%인 거예요. 아 그렇죠. 합의가 되지는 그럴 이유가 없죠. 않고, 네. 아니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랬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 우리가 저는 당에서 김경준하고 접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네. 김경준이 들어와서 검찰에 잡혀갔을 때도 우리 당 변호사 의원들이 가서 면회를 하길래 그러면서 김경준의 입을 통해서 막 얘기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노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변호사 출신들은 자기들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사법고시 패스를 못했으니까 자기들은 했고 난 사법고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패스를 못하지 당연히. 봤어도 패스 못했어요. 그래서 김경준 얘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노란하는 거예요.
김경준은 김경준 유리한 대로만 얘기하죠. 유리한 대로만 얘기하죠. 거기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러면 네. 각색을 하는 거죠, 각색을. 네. 팩트에 기초한 각색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의 논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김경준하고 접촉을 안 했는데 쭉 상황을 보니까 김경준 측은 우리와 가까운 측하고도 접촉을 했고 한나라당과 가까운 측하고도 접촉을 하고 양수 겸장을 늘 두고 있었어요. 그렇겠죠. 네. 지금 이 3년 동안에 에리카 김 역시 우리와 가까운 측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었고 역시 한나라당 측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이번에 들어올 때 우리와 가까운 초각하고 연락하고 있던 사람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느닷없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뭐냐면 난 너희들과의 거래는 없다. 이제 끝났고. 오로지 나는 나에게 유리한 저쪽하고만. 어느 쪽이 내게 더 유리한 걸 줄 그렇죠. 수 있느냐. 저쪽이라 그렇지 내가 이게 뭐 한나라당 청와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아, 이 예리한 분석.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럼요. 대단합니다. 출연료 올려줘야 돼요. 마구마구 올려줘야 돼요. 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리고 이런 거는요. 정치부 기자들이 듣고 이런 이제 이러면서 이제 법무부 취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거 있었냐고. 그런 딜이 있느냐. 이런 딜이 있냐. 그럼 네. 법무부는 금시초문이다. 네. 제가 장담할게요. 올해 안에 추방됩니다. 김경준. 아, 대예요. 나왔습니다. 김경준 추방된다. 추방됩니다. 근데 추방될 필요가 또 있는 게요. 네. 이쪽 사이드에서 보자면. 김경준하고 에리카김 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제 뭐 퇴임하고 난 예. 이유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선 기간에 돌입하고 나면 또 얘기 나올 거라거든요, 예. 이게. 2012년 그 2013년 임기 끝나고 만약 김경준과 에리카 김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거기다 카메라 들이대거나 거기에 취재 따는 기자는 빵점 기자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사기의 실질적으로 사기와 횡령한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팩트를 가미하고 각색하고 이러면서 상황을 만들어가지 우리는 철저하게 BBK와 관련된 증거를 갖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BBK와 관련해서 가장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증거로서 얘기했던 제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들어가서 조사받을 때도 나는 증거와 자료로서만 얘기한다 그랬어요. 누구의 증언도 믿지 않는다. 이 긴 이야기의 깔때기는 결국 의원님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저 그 법정 진술에서 나와 있어. 난 증거와 자료로서만 얘기한다. 오늘의 교훈. 네. 증거와 자료로서 싸우자. BBK는 이랬어요. 정봉주한테 물어봐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BBK를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간단합니다. 도곡동 땅이. 그렇죠. 땅에 대한 설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당시 대검 차장했던 정동기. 네. 얼마 전 감사원장 했다가 물 먹었죠. 네. 내정됐다가.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도곡동 땅은 이명박 후보의 것이 아니다. 제3자의 것이다. 근데. 아니, 그건 제3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명박 후보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재호 특임 장관에게 확인해줬다라고 하는 기사가 당시에 있었죠. 네. 그런데 검찰 수사 발표는 어떻게 됐냐면, 이명박의 형과, 네. 그다음에 처남 지금 이제 뭐 그 타계하셨죠. 네. 김재종의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제3자의 것이다. 네. 검찰 발표는 그렇죠, 그렇죠. 정동기 차장하고 다른 거였어요. 네, 네, 또 네. 제3의 그렇죠, 주장은 그렇죠. 안원구 국장은 네. 포철 세무조사 들어갔다가 네, 네. 포철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곡동 땅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하는 전표를 보았다. 그렇죠. 라는 세 가지 주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얘기를 풀어줄 사람은 누구냐면 안원구 씨는 지금 안원구 국장은 지금 감옥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번에 한상률 청장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지시했던 분이고 사람이고 네. 그리고 도곡동 땅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핵심 가장 우두머리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도곡동 땅은 어떻게 된 거냐? 그 도곡동 땅의 성격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땅을 판 돈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과 동생 운영하는 다스라고 하는데 돈이 들어갔다가 다스의 돈의 일부가 BBK에 투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곡동 땅이 BBK에 투자가 된 거예요. 네. 그게 만약에 도곡동 땅의 실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BBK에 투자했냐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땅이면 결국 BBK도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 되는 거죠. 그 대통령의 것이 대통령의 것이다 라고 2007년도에 제가 주장해서 기소가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도곡동 땅이 지금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도곡동 땅의 주인이 누구냐가 결국 모든 것의 고리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의 고리이죠. 네. 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정황적 증거도 있는데 네. 이게 결정적인 거죠. 도곡동 땅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 키워드라는 거죠. 이 땅을 팔아서 다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네. 그 다스라는 회사에서 190억이 BBK로 들어갔으니까 네. 그런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허위사실을 네. 걸릴 수 있고 190억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190억 중에 일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190억 다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일부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일부가. 네. 왜냐하면 다스가 BBK에게 투자금 반환 소송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김경준에게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건 게 50억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수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저 대신에 먼저 감옥 갑니다. 190억 중 일부. 여하간 그래서 네. 이 돈의 출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곡동 그리고 이 네. 출발점을 계속 전표를 봤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3자 네. 대면 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게 안원구 국장이기 때문에 네. 이 안원구 국장의 주장과 증언을 누를 수 있는 일테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안원구 국장에 가서 너 다시 그 사면복권 시켜주고 명예회복 시켜줄 테니까 아니라고 얘기해라. 다 살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저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 받을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양반이 구세철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돌아가 버렸고요. 안원구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좀 더 권위와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줄 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청장이 네. 주장한 것 중에 그걸 봤다 네. 뿐만 아니라 한상률 전 청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거든요. 보고를 해서. 맞습니다.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보고를 해서 알고 있다. 예. 그런 얘기까지 있죠. 그렇죠. 상당히 많은 걸 알고 계신데. 위험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상률 예. 당시 청장이 직접 보고하는 것도 자기는 봤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원구 주장, 안원구 전 청장이. 아, 봤다 그러지 않고. 예. 보고한 거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화를 하는 것도 봤다고 했어요. 전화하는 거. 여하간 안원구 전 청장의 주장이 맞다면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자살로 몰고 간 세무조사의 핵심도 이명박 대통령이고. 예. 아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BBK도 사실은 도곡동 땅도 이명박 대통령 것이다고 주장할 그 사실이라면 예.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 한상률 청장이 온 것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쓰지 않습니까? 무슨 그림 로비, 연임 로비 이런 거는요. 도곡동 땅과 BBK 관련된 얘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애드벌로 띄우는 거예요. 아마 이번 사건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애드벌로 사람들 헷갈리거든요. 그럼요. 여기에서 핵심은 도곡동 땅에 대해서 한상률 청장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언론에서는 마치 에리카 김과 한상률 청장이 진실을 밝히는 무슨 투사처럼 묘사하고 있잖아요. 다 헛방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 예. 제가 요 사건도 저도 좀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림노비. 그림노비가 이제 학동마을 아닙니까? 이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어떤 일이었냐면 그 전에 전군표 전 구세청장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시절에 그 한상률 씨가, 이제 씨죠. 예. 한상률 씨가 자기 그 경쟁자들을 예. 쳐내달라고 그림으로, 이 그림을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전군표 전 청장에게 그 학동마을을 쳐내라. 예. 네. 쳐내라면서 이 학동마을이라는 그림을 줬어요. 근데 이 그림을 만약에 받았잖아요. 예. 그림을 걸어둘 게 아니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 현금화하지. 그 그림을 이제 누구한테 팔았냐면 안원구 청장, 대구 청장의 와이프가 예. 갤러리를 합니다. 홍영희씨는 분이. 그 갤러리에다가 이거 좀 팔아줘하고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원구 국장의 부인이 그걸 그 구속되니까 따발린 거죠. 이 그림이 거기서 나온 거다. 표현이 틀리다. 있죠. 우리 김총재님은 총수님은 까발렸다 그러고 나는 터트렸다 그러고. 네. 아 훨씬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터지니까 네. 사실은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국세청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관련 사람들한테 이게 한 천만 원대 하는 그림이에요. 천만 원대 정도 하는 그림을 줬다. 그러니까 예. 청장에게 줬단 말이에요. 부하 직원이. 예. 준 거 가지고 국세청장 정도가 이렇게 크게 난리가 나고 미국까지 도망갈 일이냐? 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그림 정도 가지고, 예. 아니, 로비가 터졌다면 수억, 수십억짜리인데, 요 1,000만 원짜리 그림 하나 줬다고 해가지고, 현 국세청장이, 그것도 대통령이 당시에 굉장히 밀어주던, 신임하고 있던 한상률 청장은 미국까지 보낼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와서 뭐, 학동 그림 로비 사건이 어떻게 되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껍데기요. 무언가
그 덮어야 할. 덮어야 할. 더 위험한 진실. 그래서 이 학동 마을이라고 하는 그림 노비 사건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로비가 어떻게 됐냐 하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도곡동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그 뒤에 있는 도곡동. 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림 로비 사건으로 청장이 물 먹고 갈 정도의 사건을 혼란스럽게 아니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의 판단을. 정신없게. 네. 그래서 그 무슨 그림 로비, 학동 마을, 그 다음에 연임 로비, 안원국장 이렇게 나오는 건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있다 보면 보기가 싫어요. 사실 핵심은 도곡동이거든. 그렇죠. 도곡동을 가리기 위한 뻥카를 막 날리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한상률 청장이 도곡동 땅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대통령을 문제 삼아서 자신에 대한 이런 그 처벌이나 이런 것을 좀 약화시켜 보려고 했던 안원구 국장의 주장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네. 쪽으로 스토리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곡동 땅도 덮이죠. 에르카기 힘들어서 BBK 덮어버리죠. 네. 정권 퇴임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된, 네. 문제가 될 핵심적인 사안이 풀리는 겁니다.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도곡동 땅이라고 하는 돈의 네. 출발점과 네. 그것에 쓰인 최종 그 사용처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그러니까 거죠. 해결되는 거죠. 근데 전 이제 이걸 보면서 좀 기분이 나쁜 게 실질적으로 위험인물은 전대. 저는 관심도 없나 봐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우리 집사람 나가서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신신당부래요. 제발 BBK 얘기 좀 하지 마라. 이것은 어쨌든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추정. 추정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봤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게 그 일종의 추정쇼 아니에요? 이게 추정정치쇼?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요. 문제가 될 사안들을 2년 남겨놓고 정리수순에 들어간 이렇게 빨리 들어간 것도 처음 봤어요. 네, 정리수순에 들어간 게 내부적으로 일정하게 위험 경고등이 켜진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레임도 없다, 레임도 없다 하는데 정치적으로 물가 문제, 전세 대란 문제, 구제용 문제, 재보 선거 문제 이런 게 워낙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으니 만약에 아주 개인적으로 복잡한 이런 비리나 이런 문제까지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에리카 김도 이미 3년이 끝났고 하나씩 빨리 문제가 될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가 만약에 전략기획팀에서 나왔으면 만약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이랬을까? 여기에는 내부에서 위험을 알리는 빨간 경광등이 켜진 것 아니냐. 이 정치적 상황을 요것 이외에 나머지 정치적 상황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라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은 검찰의 대응이라고 봅니다. 저는 검찰은 정권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분들이 많은데 검찰은 검찰의 편이에요. 언제나. 그렇죠. 검찰은 이제 그 중반기를 넘어가게 되면 네. 자신들의 논리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 정권의 이제 최대 치부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안의 핵심 정보를 주게 되겠죠,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만약에 다음 정권이 넘어가겠다. 다음 정권이 네. 바뀌겠다. 싶으면 아마 핵심 정보를 보완하고 있다가 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언론의 태도를 봤더니 언론의 논조를 봤더니 이른바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조차도 에리카 김이 BBK는 우리가 거짓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믿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믿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지금 안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믿으면 바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급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 있었고 시기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맞춰나가는 듯한 형국. 그런데 기획입국 아니라고 하는데 기획입국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 만약 설문조사하면요 국민들 70-80%는 기획입국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뻔히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한 발언 중에서 위험한 발언은 없었나요?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니.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발언을 상당히 신중하게 한 것 같아요. 다만 이걸 그 청와대 관계자나 이제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잘 믿겠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다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에리카 김 귀국과 한상률 그 귀국은
본인들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절묘하다. 지나치게 절묘한 것은 무언가 밑에 또 다른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세상 상식 아닙니까? 에리카 김 입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으로 동생한테도 미안하죠. 우리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건 이해가 가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BBK 문제 나올 때 김경준과 에리카 김의 한 말, 그 가족들이 하는 말에 이제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온갖 말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2007년도에 한나라당 주장이었어요. 그 사람들 사기꾼 얘기를 왜 믿냐. 저도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얘기를 빼놓고 우리가 증거를 갖고 싸우게 되면 그래도 명백히 드러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 시각교정, 에리카 김과 김경준 얘기는 듣지 마라. 그리고 이분들은 털고 어쨌든 김경준은 미국으로 송환시키려고, 추방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보니 3년이라고 하는 노역형 이런 등등이 이상하게 아주 절묘하게 아구가 맞아 떨어지더라. 그리고 그 시점에 안원구 국장이 보았다고 하는 전표, 보고했다라고 하는 도곡동 땅의 실체, 여기까지 묶어서 다 털면 정권의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BBK 문제와 도곡동 땅의 문제를 자신들은 털었다고 자신들은 착각을 할 것이다. 그렇죠. 착각을 하겠죠. 예. 하지만 그 한 축, 그 검찰이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무서운 변수로 그렇죠. 작동하게 될 예. 것이다. 그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한상률과 에리카 김은 일종의 메비우스 띈 거죠, 지금. 꽉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 정도면 뭐, 자랑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그,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오늘 동아일보 나온 게, 네. 동아일보 기자가, 그, 제 팬클럽에 가입해갖고 계속 지금 한 몇 개월을 추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도 가입할 정도로 유명한 그 팬클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가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정봉주와 미래권력스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왜냐면 현재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네. 미래권력입니다. 미래권력스 아, 팬카페 그냥 이렇게 그 의원님 여기까지 할게요. 그걸 기사로 할 정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